안녕하세요. 불불농장 습성수입니다. 오늘 배추밭에 나왔는데요. 오늘 아침에 계산지방에 최저 기온이 0도까지 내려가면서 된서리가 하얗게 내렸네요. 된서리가 하얗게 내린 배추밭 잠깐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보면 하얗게 왔죠? 된서리가. 올해 첫 내린 된서리예요. 된서리인데 사실 배추 같은 경우는 이 정도 된서리는 즐긴다고 보면 될 거예요. 근데 문제는 이제 많이 이렇게 그 속이 차지 않은 거는 차는 속도가 좀 느려질 수가 있고요. 지금 상태에서 이런 끝에 이렇게 보면은 새카매면서 바삭바삭하죠. 이렇게 바삭바삭하단 말이에요. 이렇게 다 부러져요 지금 상태에서는. 그러나 이게 이제 기온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이게 다시 이제 녹아요. 근데 이게 이런 경우에 배추를 수확하거나 했을 때 얼은 상태에서 이렇게 수확을 하게 되면은 그 배추를 못 써요. 그렇지만은 이게 가만히 내버려두고 햇빛이 올라오게 되면은 해가 올라오면은 그 햇빛에 의해서 이게 녹으면서 자연스럽게 이 부분이 또다 회복이 된답니다. 회복이 되고 되지만 이게 오래 지속되게 되면은 그 큰잎은 결국은 쳐져서 못 일어나요. 지금부터는 뭐 날씨가 많이 춥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은 배추밭에 이 정도만 하면은 양호하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. 뭐 어쩌다 보면은 그 이렇게 무릎병 온 것도 있긴 하지만은 이 정도만 하면은 올해는 그냥 잘 되는 것 같으네요. 계단배추가 맛있는 거는 이렇게 배추가 지금부터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배추가 점점 더 맛이 있어진답니다. 여기 괴산지방이 중고랭지면서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오는 배추가 다 맛있다 그러죠. 사실 이 서리가 내리고 기온이 내려가면서 낮에는 또그한 20도까지 올라가겠죠. 그러면은 일교차가 한 20도 되면서 이 배추가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괴산배추의 맛을 더해준답니다. 이거 결코 그렇게 나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. 오늘은 배추밭에 된서리 온날 한번 둘러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